뒤쪽에 네, T자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내려 주시고요. 이쪽 내려와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나중에 또 찍으셔야 되니까요. 네, 그냥 손만 들었는데도 귀염이 뚝뚝 묻어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네, 세영은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이 열등감 때문에 변해가는 그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는 많이 귀여우신가 봐요. 네, 그럼 하트 뿅. 네, 셋. 다음 가운데입니다. 하나, 둘, 셋. 뭔가 표정이랄까, 포즈랄까. 굉장히 다들 쑥스러워 하시네요. 네, 괜찮아요. 첩과 본처가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아주 갈등적인 요소가 굉장히 세게 붙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이 시대극은 그 시대의 60년대나 70년대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시대를 가져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앞으로 100년이 있으면 이게 사극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극으로 보는 거지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거는 사극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지금 나아갈 거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레인보우 이후로 이제 연기에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철경 감독님 덕분에 정말 그 여자의 바다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부담이 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연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쁘고 설레어요. TV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드라마들과 다른 그런 매력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동철이라는 역할도 굉장히 귀여운 구석도 있고 매력이 있어서 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오승아 씨랑 첫 촬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아 역시 아이돌들은 일단 믿을만 하구나. 왜냐면 그 연습생 시절에 그런 어떤 오기라든지 이런 뭔가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뭘 맡겨도 해낼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냥 악역이 아니라 정말 최대한 이 역할을 이해해서 정당성 있는 행동을 하는 세영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힘들 때 또 기쁠 때 저를 함께 하면서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사고 없이 끝내고 박수치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작가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이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충실히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만큼 되게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이쁘게 잘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워낙 친하신 모녀 관계니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네, 하트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식 촬영을 네, 좋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그 자리에 계세요. 네, 배우분들 같이 파이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가자!